안진강에서 패들보드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. 바람이 등 뒤에서 불어져서 남도대교에서 하동 송림공원까지 가야 되는데, 일단은 이 정도 유속과 바람이면 한 3시간 내지 4시간 정도만 하면은 충분할 것 같네요. 일단 평사리 체육공원 있는 데까지, 캠핑장까지 가서 쉬고, 그 다음에 하동 송림공원까지 갈 생각입니다. 보니까 섬진강을 따라서 산책길이 있네요. 뒤에서 바람이 밀어지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잘 나가네요. 깊지가 않네. 갈매기가 한 마리, 갈매기네?